안녕하세요. 90년대 당시 본인 포함이에요. 국내 최고의 댄서 1, 2, 3위. 1, 2, 3위로? 1, 2, 3위. 본인 포함해서. 나 포함해서? 어. 일단 1등은 나지. 1위는 내가 안 듣고 싶어. 제스. 2등 서태지 아이들. 준호형은 원래 예전부터 이태원에서 뭐 서열이 높은 분이었어. 서열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고, 우리나라 최초 비보이 스파크 1기. 그래서 춤에는 갈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2등을 준 것도 송구스럽지. 내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1등이지 그 형은. 그리고 듀스? 듀스의 김성재, 이현도. 듀스는 일단 와와 출신으로서 일단 춤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다 쫙 깔고 갔었기 때문에 일단 듀스의 김성재, 이현도. 그 베이스를 누가 만들어줬다? 그럼 현진영. 클론이 데뷔한 후에면 1, 2, 3등이 또 바뀌지. What? 1등은 현진영, 2등 클론, 3등 듀스, 이렇게 순서가 돼. 그렇게. 그렇지. 그럼 서태지 아이들. 그 4등. 그 4등. 뭐 들어보나 봤는데. 야, 다시 찍으면 안 되냐? 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일단 1등은 나지. 1등은 나지. 1등은 나지. 따봉! 90년대니까. 90년대니까.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위, 김한선. 1위, 김한선. 2위, 클론. 클론. 아니, 아니야. 이거는 무슨 춤의 장르는 빼고예요? 네, 빼고. 춤의 실력, 테크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위는 김한선. 2위는 김성재. 3위는 클론. 4위는 이준호 형님. 5위는 박남정 형님. 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박남정 형이 뭘까 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1위는 김한선. 아, 두 명 같이 해도 돼요? 아, 두 분 같이 해도 돼요? 예? 네? 둘 같이 해도 돼요. 1위는 인순이, 김한선. 인순이 선생님. 아, 인순이 선생님 진짜 춤 잘 춰. 니네 어린애들 몰라서 그렇지. 인순이 선생님이 우리나라 어쨌든 최초의 어떤 그 댄스 뮤직에 대한 어떤 댄스에 대한 그 뭐랄까 지표를 열어주신 분이야. 재즈란 재즈 댄스의 어떤 그 지표를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위는 2위는 김성재, 3위는 서태지 아이들 이준호 선배님, 4위는 클론, 5위는 파피는준. 파피는준도 90년대 데뷔했기 때문에 파피는준. 90년대인가? 네. 그럼 다시 할게. 또? 그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눈에 들어오는 애들은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골든. 골든? 골든. 골든. 그러니까 옛날 구 지솔. 아, 지솔? 걔가 노래를 너무 잘해. 걔는 뭐 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본 R&B 가수 중에 김조한 이후로 그 진짜 R&B를 표현할 수 있는 가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아, 근데 지솔이 아, 그 뒤를 이었어. 곡을 주시를 위한 건가요? 아, 내가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왜냐면 골든이 지가 자작곡을 다 해. 아, 띵어똥라이터요? 띵어똥라이터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 Just hate everything right now. 그 친구 그 발성이 너무 좋아. 그 R&B에는 꾸미꿈이라는 게 있어요. 노래 맨 끝에 멜로디 끝에 이제 만들어내는 이 뭔 개소리야? 그 꾸밈은 자기가 계산해서 하는 꾸밈음이 아니야.
항상 노래할 때 이번에 부를 때랑 다음에 부를 때랑 같은 자리인데도 그 꾸밈은 자체가 틀려. 그래서 나는 걔를 인정을 한다. 따봉!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때일수록 다 모두 다 같이 힘을 합해갖고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길을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뭐야? 아 정말 90년대 같다. 누가 봐도 90년대 같다. 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